passing by, wondering where you at. I wish you could be with me and seeing all the things that we used to see.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하니까 메이크업도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 지속력을 올리는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특히 습한 날 처지기 쉬운 속눈썹에 지속력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일단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과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저는 토너와 앰플 그리고 워터리한 제형의 선크림을 발라서 보습을 채워주고 왔고요. 오늘은 색조 메이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은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두껍게 한 번 올리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올리는 게 훨씬 지속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스파츌라 브러쉬로 펴바른 다음 퍼프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두 번 정도 레이어링 시켜줄게요. 이때 베이스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 퍼프에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고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면 베이스 지속력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일단 눈썹과 눈 주변에만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해서 유분기를 제거해주고 나머지는 이따 메이크업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해줄 거예요. 이제 쉐딩 스틱으로 얼굴 입체 표현을 해줄게요. 저는 이런 고체형 스틱 타입이 파우더 타입보다 더 오래가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퀴드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서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면서 예쁜 핑크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 컬러도 깔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이 더 밀착되도록 도와주고 컬러까지 있기 때문에 컬러 지속력이 정말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팔레트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을 사용해줄 건데요. 팔레트에 있는 중간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이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음영감을 주고 조금 더 딥한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부분과 삼각존 부분 강조를 더 해주고 잿빛이 도는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줄게요. 글리터도 지속력 좋은 리퀴드 라이너 타입으로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얹어줄게요. 다음은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요. 이제 블링이들은 다 아는 제품이죠. 저희 집착템 헬리밀리 히팅 뷰러인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출시했을 때 유튜브랑 인스타에 꼭 써보라고 극찬하면서 글을 몇 번 올리고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쇽 하고 지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제가 맨날 썼던 건전지식 히팅 뷰러 말고 충전식 히팅 뷰러가 새로 나왔거든요. 저도 건전지식 제품은 건전지가 다 쓰고 없을 때 사용을 가끔 못할 때도 있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필리밀리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으로 충전식 히팅 뷰러를 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충전식 히팅 뷰러로 처짐없이 완벽한 속눈썹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히팅 뷰러를 찬양하는 이유가 제 속눈썹이 정말 잘 처지는 타입이고 숱도 많은 편인데다가 특히 눈 앞뒤쪽이 뷰러로 아무리 찝어도 절대 안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히팅 뷰러는 열로 속눈썹을 찝어서 올려주는 거라서 샵에서 불고데기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속눈썹 컬을 주고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속눈썹 부위도 슉 올려주기 때문에 불고데기가 귀찮은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완충시켜놓은 히팅 뷰러 전원을 길게 눌러서 예열을 시켜줄 건데요. 30초 정도만 둬도 예열이 다 돼서 실리콘 패드가 하얗게 변하면 바로 사용해줘요. 추가로 하단에 LED로 충전 잔량도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킨 후에 1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돼서 꺼지기 때문에 혹시나 빠르게 배터리가 닳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속눈썹 결이 꼬이지 않게 한번 쓸어주고 처음 찝을 때는 중앙에 정석으로 뿌리 가까이부터 끝까지 3-4번 정도 나눠서 찝어줘요. 이때 너무 꽉 눌러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면 꺾이고 안 예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세기로 2초 이상 머물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뷰러 곡률이 눈 구조에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만 찝어줘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속눈썹이 앞뒤도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앞뒤에는 속눈썹이 난 방향대로 각도를 틀어서 찝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일반 뷰러로만 찝은 것보다 훨씬 잘 올라가고 지속력 자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끝에까지 완벽하게 다 올라간 거 보이시죠? 뷰러를 사용해보면 슬라이딩감이 좋아가지고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슉슉 잘 올라가고 충전식 타입은 안에 건전지도 없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더도 마저 찝어준 다음에 마스카라 사용 전에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아이브로우로 눈썹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그냥 쓸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트위저로 속눈썹끼리 뭉쳐서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속눈썹을 한올 한올 깔끔하게 쓸어줄 수 있는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쓸어줘요. 그럼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끼리 모양이 대충 잡혀요. 그 모양대로 먼저 대충 집게로 모아서 붙여주고 두 번째부터는 가닥가닥마다 마스카라 액을 묻혀준 다음에 집게로 조금 더 가닥이 위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모아지게 붙여줘요. 요즘 A형 가닥 속눈썹 모양 아시죠? 딱 그 모양으로.
언더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쓸어준 다음에 뭉쳐줘요. 이렇게 해주면 인조 속눈썹 없이도 요즘 아이돌 가닥 속눈썹 느낌 내주면서 그냥 마스카라 했을 때보다 속눈썹 가닥가닥마다 힘이 생겨서 지속력도 훨씬 높아져요. 다 하고 나서 속눈썹 모양이나 방향이 조금 거슬려 보이면 한 번 더 힘을 완전 빼서 살살 히팅 뷰러로 찝어주면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일반 뷰러보다 지속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 파우치 필수템일 정도로 이 히팅 뷰러 없으면 메이크업을 못해요. 저처럼 일반 뷰러로는 속눈썹을 완벽하게 찝어줄 수 없다거나 다른 도구 사용 없이 뷰러 사용만으로 속눈썹 컬링 지속력을 높여주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히팅 뷰러는 이렇게 충전식, 건전지식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건전지 타입도 이렇게 충전 타입이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나왔어요. 저는 가끔 깜빡하고 전원을 안 끄고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 전원이 나가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 건전지 타입도 충전 타입과 동일하게 120초 후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추가돼서 너무 좋아요. 건전지 타입은 충전하면서 사용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건전지를 집에 쟁여두는 게 더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리뷰를 참고해서 충전 타입 히팅 뷰러가 8월 7일 단 하루만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필리밀리에서 우리 블링이 분들을 위해 메이크업 파우치 증정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저도 정말 탐나했던 활용성 대박인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열면 한쪽에는 브러쉬를 넣는 곳이 있고 여기 이렇게 크게 메이크업 제품을 담는 공간이 있거든요.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여기는 뭐 퍼프나 화장솜 같은 거 담기에도 좋고 여행용으로 아주 딱인 파우치예요. 참여 방법은 히팅 뷰러 건전지파인지 충전파인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께 파우치를 선물해드려요. 여행 갈 때 너무 유용한 파우치니까 꼭 참여해서 선물 다 받아가세요. 그리고 립은 오버립 메이커 음영 부분으로 입술 음영을 조금 더 살려준 다음 핑크 컬러로 오버립해서 입술 베이스를 다음에 바를 립 컬러 색이 잘 나올 수 있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듀이젤 글로우 틴트 9호 레이지 모브 컬러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쿨톤들이 데일리로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기존 모브 컬러보다 조금 더 생기 있는 컬러인데 너무 화사해지지 않고 딱 적당히 생기를 주는 정도의 채도예요.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고 저는 평소에 립을 계속 덧발라주는 편이라서 지속력이 어마어마한 제품들은 발색이 조금 부담스러운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평소에는 자주 찾게 되진 않더라고요. 엄청 특별한 날? 그럴 때나 바르고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인 립 제품을 계속 덧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아이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블러셔를 해준 후에 하이라이터로 얼굴 입체감을 더 살려주고 파우더 처리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픽서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덥고 습한 여름철에도 지속력 짱짱한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렇게 가락을 다 내려주고 요즘 같은 장마 시즌에 하기 좋고 물놀이하러 갈 때에도 평소 했던 메이크업보다는 훨씬 오래 갈 거예요. 대신 물놀이하러 갈 때나 물을 얼굴에 많이 이렇게 튀는 상황이 있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떡질 수가 있으니까 파우더 처리는 생략하는 게 좋아요. 저는 또 나중에 제가 다낭 여행을 갈 예정이라서 그때쯤 메이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